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해요. 후쿠오카 워싱턴 호텔 1박을 해봤는데 많이 비싼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해 보여요. 맞아요, 좀 불편해요. 방이 작아서 불편한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호텔 로비가 제일 넓은, 제일 좋은. 저희는 아침에 어제 남긴 빵이랑 카레 고로케랑 먹긴 했는데 여전히 배가 고픈 상태라서 해독밥을 먹으러 갑니다. 카이센동 먹으러 가요. 아침부터 줄 서서 먹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. 그 정도면 괜찮잖아. 아, 괜찮아. 지금 카이센동 먹으려고 웨이팅 중에 있어요. 기다리는데 길 건너편에 보니까 목욕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금액이 적혀 있는데 개인 기준으로 450엔. 가격이 정말 싼 것 같아요. 영업시간은 7시부터 시작하고 실제로 저희가 오늘 7시에 도착을 하려고 했는데 늦잠 자가지고 9시? 9시 반쯤에 있는데 저희는 운이 좋아서 대기가 길지는 않았어요. 한 지금 10분? 15분? 기다리고 있고 원래는 정말 골목길로 연결될까지 줄이 엄청 길다더라고요. 저희 뒤쪽으로도 한 10명? 서 있는 것 같아요. 손님의 사막 안내했습니다. 멸치. 아, 대박. 한입 크게 떠서 먹어. 간장? 이게 간장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. 먹겠습니다. 보다. 식사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당 카이센동이 2,000엔? 2만원 정도였고요. 양도 되게 많았어요. 앞에서 싱싱한 고기 잡아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것도 다 보니까 뭐 신선함이나 퀄리티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셨습니다. 건물 1,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 다찌석이 있어서 직접 조리하시고 회 써는 모습 보면서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맛있었습니다.